토끼의 마음 우산. 동물들이 사는 평화로운 숲속 마을입니다. 숲속 동물들은 오늘도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동물들은 비를 피하려고 숲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저 멀리 통나무집이 하나 보였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통나무집 문 앞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 앞에는 사자와 당나귀가 먼저 와 있었어요.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기 시작하자 곰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들어왔어요. 조금 후에 또 양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돼지가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어왔어요. 작은 문 앞은 비를 피하는 동물들로 꽉 찼어요. 동물들은 촘촘히 서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덩치가 큰 코끼리가 빠른 걸음으로 오더니 비좁은 틈에 끼어들었어요. 코끼리가 끼어들자 먼저 와 있던 토끼가 얼떨결에 튕겨나가고 말았어요. 토끼는 속상하다는 표정으로 동물들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모두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때 곰이 토끼에게 한마디 했어요. 토끼야, 힘을 키우고 와. 한참을 지나고 비는 계속 내리는데 토끼가 우산을 옆구리에 끼고 낑낑거리며 나타났어요. 토끼는 동물들에게 우산을 하나씩 건네주었어요.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토끼야, 미안해. 동물들은 큰 소리로 말하고 토끼가 준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토끼에게 한마디 했던 곰은 우산을 들고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곰은 한참을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토끼에게 미안하다고 말할걸. 곰도 토끼가 준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